드디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서로 잘생김 멋있음을 뽐내며 1년 만에 신곡 굴럭으로 돌아온 훈훈한 이 남자들 비스트.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 프로그램 섹션TV 아니야. 비스트 특집으로 한 시간 내내 나왔는데요. 이 멋진 남자들 한 시간 내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정말 재밌습니다. 부러워요. So, 비스트 안녕하세요. 비스트입니다. 와, 섹션TV. 오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세요? 네, 곧 나올 앨범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이곳 세트장에 왔습니다. 아이돌계 마이더스에서 준영 씨가 작업한 타이틀곡 굿럭. 화려하고 절도 있는 칼군무와 애절한 보컬이 포인트인데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늘 촬영 현장 저희 섹션에서 좀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마음껏 찍으세요. 섹션 TV 들어와! 벼락이 떨어지자마자 시작된 섹션의 밀착 취재! 보기만 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격렬한 댄스에 제일 먼저 시선을 빼앗겼는데요. 쉴 틈 없이 계속되는 촬영. 아니, 우리 비스트 멤버들은 지치지도 않나요? 에너자이저처럼 힘든 녀석도 없이 칼 같은 공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가 싶더니. 네, 노래가 멈추자마자 주저앉아 버리네요. 모두에게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이 순간, 다른 게 더 급했던 한 멤버를 발견했습니다. 너? 바지가 부셨습니다. 바지가 잘못했어요. 뭐 어딜 갖다 부신 거야. 그렇게 하시게. 죄송합니다. 아,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개인 촬영. 요섭 씨가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아니 근데 준현 씨 지금 핫도그 하시는 거예요? 벌써 잠드신 건 아니죠? 아, 잠들었네요. 자, 준영 씨가 잠에 취했던 그 순간 연기에 취해 있는 요섭 씨. 아니 그런데 발 밑에 저건 뭔가요? 요섭 씨의 열연을 도와준 조력물 발전. 큰 연기 하라는 연기 다 할 수 있는데 키 큰 연기는 힘들어요. 힘들죠. 키 큰 연기의 비밀은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촬영에도 힘든 내색 없이 최선을 다해 촬영에 임한 비스트 멤버들. 이 멋진 여섯 남자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여섯 남자 비스트와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 비스트 안녕하세요. 비스트입니다. 이번 타이틀곡 용준현 씨가 작곡을 하셨잖아요. 다른 멤버들은 처음에 이 타이틀곡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좀 다른 노래를 마음에 들어 하긴 했었어요. 굴럭이 과반수 이상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아. 네. 매번마다 시선을 사로잡는 세련된 칼군무를 선보였던 비스트. 이번 신곡 굴럭에는 좀 더 특별함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안무 말고 이번에 또 흑인 선생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연습을 또 해가지고 또 새로운 안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섹션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멋있어요. 야. 눈을 뗄 수 없이 완벽히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멤버들. 그런데 얼마 전에 독립을 한 멤버들이 있었죠. 함께 살았던 숙소 생활을 정산하고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혼자 사는 모습을 공개한 요섭군. 숙소에서 살다가 처음에 나와서 살 때 조금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편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 그렇게 같이 있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니다 이 느낌이. 네, 맞아요. 프로그램에 아마 적극적으로 좀 추천된 게 아닐까. 저도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전 되게 그리워요. 아, 준영이는 같이 사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일까요? 요섭 씨와는 달리 쓸쓸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준영 씨의 집.